광주의 한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열방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선교대회 현장을 CTS 광주방송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행자들의 힘찬 구호와 함께 대륙별 기수단이 입장하고 광주 동명교회 2019 선교대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열방 선교의 흐름에 따라 북한 선교와 전문인 선교 등으로 주제를 선택했던 선교대회는 올해는 특별히 국내에 거주하는 다민족을 대상으로 선교의 주제를 정하고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은 다민족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가져오고 종교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고 또 한국 교회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계 곳곳에 지금 선교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하도록 우리말로 우리 안방에서 우리가 선교하도록 주신 특별한 기회인 겁니다. 매년 6월에 마련되는 광주 동명교회 선교대회는 전교인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2019 선교대회는 전 세대 부서와 함께하는 문화적인 행사와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어떻게 섬길지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이 자기들의 유학적인 친구들하고 어떻게 공감할지를 같이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선교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세대나 공감할 수 있는 선교 비전을 나누기 위해 다양한 형식으로 사흘간 진행된 선교대회에서는 제작자와 함께하는 선교 영화 상영과 북한 음식 체험,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예배는 물론 효과적인 외국인 선교를 위한 부서별 선교 리서치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준비한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선교 방안도 제시돼 좋은 전략들이 공유됐으며 세대 통합 비전 나눔을 위한 교회 학교별 선교사 멘토링 예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선교사 꿈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 것 같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선교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이중 같은 경우에서 좀 약간 어떤 데는 정체성도 잘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좀 다답게 하고 좀 이렇게 이웃 사람처럼 이렇게 타향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제는 국내에서 펼쳐질 열방선교. 한국교회의 지혜와 기도가 모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하는 여러 민족을 미래의 신실한 선교사로 세워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